정부의 재배동포청 인천 설치 결정에 대해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송재호, 위성곤, 김한규 의원은 제주로 이전한 지 5년도 안 된 기관을 폐지하고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유감을 표했습니다. 이에 따라 여당은 제주를 소재지로 한 관광청 신설 논의에 참여하고 정부는 한국공항공사와 마사회 이전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.